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간접 조명 등이 거의 모든 차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날씨나 기분에 따라 원하는 색상으로 나만의 공간 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치하는 서비스 업체나 DIY용 제품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단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용도 외에 기능과 감성까지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식빵등이라고 해서 트렁크의 웨더스트립에 실리콘 LED 라이트를 설치하는 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식빵등은 지금까지도 DIY의 필수인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락함은 물론 특별한 기능으로 공간 연출도 가능한 간접 조명을 조금 특별한 곳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자동차의 실내 조명이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가 있을까?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실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특화된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조명 기술이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개발이 되었고, 운전자의 생체 리듬과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해서 다양한 색상과 밝기 그리고 패턴으로 변신을 하면서 운전자의 건강관리에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했다는 거야. 이처럼 조명은 단순히 밝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의 이용 상황에 따라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까지도 배려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거야. 일단 오늘 장착할 조명부터 알려줄게. 바로 이거야. 이미 식빵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실리콘 재질의 LED야.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서 설치가 편한 LED 제품인데,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나는 인터넷에서 RGB 식빵등으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어. 이번 LED는 다양한 색상과 변환 모드 그리고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고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야. 조명을 설치하려면 리모컨 수신 및 색상 조절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는 RGB 실리콘 LED가 필요하고, 양면 테이프하고 시가책형 연장 케이블 3m짜리가 한 개 필요해. 오늘 RGB 실리콘 LED를 장착할 곳은 선루프가 있는 곳에 장착을 할 건데 바로 장착을 시작을 해볼게. 먼저 시동을 걸고 블라인드와 글라스까지 모두 열어준 다음 선루프가 열린 곳의 앞쪽 부분을 보면 바람을 차단하는 선루프 디플렉터가 있는데, 차종마다 다르지만 이 차는 선루프 디플렉터의 아래쪽을 보면 대략 폭이 2cm 정도 되는 금속 프레임이 있고, 이곳에 실리콘 LED를 붙여줄 거야. 실리콘 LED를 금속 프레임의 길이와 동일하게 맞춰서 길이를 측정하고, 실리콘 LED의 한쪽 면을 보면 가운데 줄이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선이 계속 있는데, 측정한 위치에 맞춰서 검은선이 있는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 거야. 잘라낸 끝부분은 탭을 씌우던지 테이프로 감아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 다음 반대쪽 면에 양면 테이프를 길이만큼 붙여준 다음 LED 쪽의 커넥터에 리모컨 수신 컨트롤러를 결합시키고 흡음 테이프로 감아준 다음 운전석 쪽에 있는 웨더 스트립을 당겨서 분리를 해놓고, 선루프가 있는 쪽에서 천정 커버 안쪽으로 철사를 넣어 웨더 스트립이 분리된 쪽 틈으로 빼낸 다음 철사의 끝에 연장 케이블의 커넥터 쪽을 테이프로 감아주고, 철사와 테이프로 감아준 연장 케이블을 선루프 쪽으로 당기고, 실리콘 LED 커넥터와 결합을 시킨 다음 흡음 처리를 하고, LED를 부착시킬 프레임의 면을 깨끗이 닦고 LED를 붙여준 다음 연장 케이블을 웨더 스트립 안쪽으로 넣어 시가잭 플러그가 있는 곳까지 정리를 해서 끌어와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참고로 DIY에 자신이 있는 경우라면 좀 더 깔끔하게 퓨즈 박스 안에 퓨즈에 직접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럼 이제 시가잭을 꼽고 시동을 걸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볼까? 조명을 끄고 켜는 것도 잘 되고,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해서 변환시키는 것도 잘 되네.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할 때처럼 분위기에 따라 변환 모드로도 선택이 가능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운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빛은 약물보다 강력하게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운전 중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실 텐데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자동차의 실내 조명으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TV요.